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 대만 인근 해상에 발생한 열대저기압 TS17W, 그리고 한국 남해안과 일본 큐슈 북부 후쿠오카 지역에 머무는 저기압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4호 태풍 플라산에서 약화한 이 저기압과 정체 전산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9월 22일 일요일은 14호 태풍 플라산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온대저기압은 동해 남부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대한민국 전국 대부분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한편,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늘 9월 22일 오전 9시에 TS17W 열대저기압을 추적 감시 중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TS17W 열대저기압은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발표에 따르면 대만 타이페이 서쪽 약 172km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12시간 후인 오늘 9월 22일 일요일 오후 9시에는 북위 24.3도, 동경 117.9도, 즉 대만 동쪽 해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후인 내일 9월 23일 오후 6시에는 북위 25.0도, 동경 116.5도, 즉 대만 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서쪽에서 바로 인근의 중국 푸젠성과 장쑤성, 이 중국의 인근 해안에 중심 기압 1200 헥토파스칼, 풍속 20노트의 세력으로 이 중국에 상륙한 후곧 소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록 열대 저기압이 상륙해서 태풍으로까지 발전을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하지만 중심 기압 1200 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기상현상을 중국에 줄수 있습니다. 저기압은 강수와 바람을 동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기압에서도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열대 저기압이 중국 육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상승과 이 대기의 불안정성은 강수량을 증가시키고 바람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풍속이 20노트인 상황에서도 이는 해안 지역에서 충분히 이 TS17 열대 저기압이 중국의 푸젠성 아니면 장쑤성 이 상륙 지점에 충분히 이 바람과 강수를 동반하면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푸젠성과 장쑤성 주민들은 이 기상 예보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기상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다음 주 주중에 일본 큐슈 남부 해상에 있다가 일본 시코쿠 간사 이 도쿄 쪽으로 쭉 빠져나가면서 태풍으로 발생을 할 것으로 보였지만, 일본 쪽에서 태풍으로 발생해서 그냥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근데 오늘 보면은 어제와는 사뭇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이틀 후인 9월 24일,
저녁 8시경에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 1,7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 구름대가 또다시 한국 남해안으로 북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저기압은 하루 동안 9월 25일 수요일까지의 그 이동 경로가 제주도와 그러니까 상해에 있었죠, 지금. 24일은 상해에 있었는데 그 상해에서 제주도 남부 쪽과 후쿠오카, 그러니까 일본 규슈 북부 지역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와는 전혀 달라진 겁니다. 어제는 오키나와 아마미 지역에 있다가 가고시마 인근, 그러니까 일본 남부 지역 해상에 있다가 바로 시코쿠 간사이, 도쿄, 그 다음에 뭐 저기 후쿠시마라든지 그쪽 먼 바다로 태평양으로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일본 쪽으로 가지 않고, 일본 쪽으로 가긴 갔지만 이틀 동안 대한민국의 남부, 남부 해상 쪽에 제주도 인근 지역과 일본의 북부, 그 규슈 북부의 후쿠오카 근처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저기압이 1,2, 1,3 뭐 이렇게 움직이면 1,700헥토파스칼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해서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이 저기압이 한국으로 북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번에 14호 태풍 플라산도 갑자기 서해상으로 빠져나오면서 한국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기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과. 더군다나 굉장히 가까운 위치, 이 대한민국의 남해안과 일본 큐슈 북부 후쿠오카에 머물다가 갑자기 북상을 해버리면은 대한민국의 남부해 남해안 쪽에 뭐 태풍으로 발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대한민국의 이 저기압이 많은 비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더군다나 얼마 바로 지금 우리가 이 14호 태풍 플라산 때문에 이 많은 이 비바람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이 제가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죠. 리커버처 현상.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14호 태풍 플라산이 머무르다 바로 서해를 따라서 한국으로 온 것과 지금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대로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방향을 틀은 것이죠. 이것을 리커버처 현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리커버처 현상이 또다시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국으로 이 저기압이 예상치 못하게 일본의 간사이로 안 가고 갑자기 북상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 여섯 가지를 한번 보면은 첫 번째 근거는 이 대기 상층의 고기압 변화입니다. 고기압의 세기와 위치가 저기압의 경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기압이 서쪽에서 약화되거나 동쪽에서 강화되면 이 저기압이 대한민국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제트기류의 변동입니다.
제트 기류는 저기압을 이동시키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제트 기류의 약화나 방향 변화는 이 저기압이 경로를 수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세 번째는 해수면의 온도 변화입니다. 저기압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한국 남해안과 일본 인근 해상의 높은 해수 온도는 저기압이 이 지역에서 강하게 유지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북상할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기압의 경도 차이입니다. 대기압의 경도 차가 저기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압력 차가 크다면 저기압은 그 압력 경도에 의해 더 북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북쪽은 어딘가요? 한국이죠. 다섯 번째는 고기압 세력의 약화입니다.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고기압 세력이 약화되면 저기압이 그 틈을 타서 대한민국으로 북상할 수 있습니다. 고기압이 저지하는 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리커버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기압골의 접근입니다. 기압골이 접근하면 저기압을 북쪽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북쪽은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기압골은 저기압이 방향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경로가 한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